로또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미남 미녀 황금 손이 로또 토로토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네, 우리 박선호 황금손, 김미소 황금손, 금소연 황금손, 우리 황금손님들께서 로또 토로토 무대를 이렇게 꽉 채워서 정말 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우리 황금손들을 제가 무대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후배님들 왔습니다. 왔어요. 네, 자 우리 박선호 우리 황금손, 김미소 황금손, 네. 우리 금소연 황금손님, 우리 시청자분한테 멋지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틀곡 너적봉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금소연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미소 황금손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미소인데요.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는 타이틀곡 소울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저는 진짜 황금손입니다. 기대하세요. 네. 네. 네, 정말 지구에서 구할 수 없는 김미소 황금손이 왔습니다. 네, 우리 박선호 우리 황금손님, 우리 시청자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내 네, 남자로 살고 싶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선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천연 기념물이죠. 우리 박선호 황금손은 변함없는 가수. 네, 오늘 우리 첫 무대에 우리 1058회차 우리 1등 번호를 추첨하시려고 지금 황금손으로 선정이 되셔서 오신 거거든요. 네, 네, 황금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황금손입니다. 황금손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1058회차 황금손이 여러분의 1등 추천번호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선호, 김미소, 금소연, 황금손을 화려한 무대로 한번 모시고 시작해 볼까요? 네. 싶은 남자 사랑한다는 단어로 널 묶어놓고 너의 안에서 행복한 날 찾고 싶었어. 아침에 눈 뜨면 네 얼굴을 보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와 나는 하늘이 내려준 아담과 이브인 거야. 저녁에는 너의 남자로 기울여지고 싶은 남자. 오늘도 너만 보고 질주 내 사랑 받아줘. 영원히 네 모습이 되어줄게. 사랑을 받아줘. 오늘도 너에게로 달려간다. 불타는 이 가슴 기울여지고 싶은 남자. 사랑한다는 단어로 널 묶어놓고 너의 안에서 행복한 날 찾고 싶었어. 아침에 눈 뜨면 네 얼굴을 보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와 나는 하늘이 내준 아담과 이브인 거야. 저녁
문자로 길들여지고 싶은 남자 오늘도 너만 보고 질주한다 내 사랑 받아줘 영원히 네 모습이 되어줄게 사랑을 받아줘 오늘도 너에게로 달려간다 불타는 이 가슴 길들여지고 싶어 남자 내 마음에 쏙 들어온 사랑
네, 우리 박선호 한금손의 너의 남자로 살고 싶다. 우리 김미소 한금손의 쏙. 네, 내 마음에 쏙. 네, 감성 있는 목소리로 참 매력적인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 금소연 한금손의 사랑의 노타리. 이야, 꺾기. 아주 정통적인 앵커 스타일로 정말 노래를 멋지게 잘 불러줬어요. 정말 우리 지구상에 구하기 힘든 한금손들입니다. 이렇게 로또 트로트 무대에 선정이 돼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로또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흠뻑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한금손들이 1등 추첨 번호를 추첨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기를 모아서 자, 우리 박선호 한금손부터 모셔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5058회차 1등 번호에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이 한금손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길을 넣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와. 자, 38번. 네, 38번 광대 수가 나왔습니다. 네, 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 길을 모아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우. 35번. 네, 35번, 30번대를 뽑아주시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미소 한금손. 네, 네. 아, 제가 우리, 오늘 네. 이렇게 한금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란색 옷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 네. 진짜 제대로 뽑겠습니다. 한금손, 네. 네, 정말로 한금손이 오셨습니다. 자, 길을 함께 모아주셔서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네, 와, 17번, 네, 네, 17번. 네, 17번
멋진 번호가 이번에 나올 번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번호를 또 우리 김미소 황금손님께서 멋진 번호를 또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기를 모아 주세요. 네, 기를 모아서. 1058회. 우! 30번. 네, 30번. 네. 야, 번호 한번 불러 주시죠. 네. 17번, 30번. 네, 네, 우리 뽑았습니다. 김미소 황금손님께서 17번, 30번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금소연 황금손님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간이 콩당콩당 하시거든요. 네, 콩당콩당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함께 금손입니다. 네. 제대로 뽑겠습니다. 네, 길을 네. 모아서 화이팅. 1058회차. 짠. 오, 네. 와, 16번입니다. 네, 16번. 네, 정말 멋진 번호를, 다섯 번째 번호를 우리 금소연 한금손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번호. 야, 어떡하죠? 간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모아 주셔야 자, 됩니다. 마지막 번호. 만세. 네, 1058회차. 여섯 번째 번호. 와! 18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18번입니다. 네. 광땡수가 나왔습니다. 네, 멋진 번호 18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황금손 세 분께서 함께 번호를 첫 번째 번호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38번, 35번, 17번, 30번, 16번, 18번. 와, 네.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로또 시청자분들 얼마나 멋진 번호를 10번 때 이렇게 단번 때 없고 40번 때가 없는 10번 때와 20번 때와 30번 때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박선호, 우리 김미소, 금소연, 우리 한금소님께서 정말 멋진 번호도 추천해 주셨지만 정말 매력 있는 노래, 아, 무대를 꽉 채워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로또 시청자분들께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듣고 네. 싶어 하시고 네. 우리 금소연 우리 한금소님부터 먼저 한번 시청자님께 활동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22년도에 트로트 메들리를 80곡 녹음을 해서요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우, 네. 네. 그리고 23년도에 또 80곡을 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분이 아마 4월달 정도 되면 또 여러분 앞에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가수 금소연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타이틀곡 노적봉사랑도 있습니다. 많이 애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로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옛날에 쌍쌍파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주현미. 예, 정말 실력 있는 가수가 메들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80곡, 160곡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금소연, 우리 황금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음반이 대박이 나도록 정말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소 황금손님께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 저도 100곡 메들리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세 번을 쭉 100곡씩 세 번을 냈어요. 그래서 USB 해서 뭐
판매되고 있을 거야 아마. 네. 그것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뭐 행사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요즘 네. 사실 행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고 또 밤무대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밤무대. 네. 야, 우리 생소한 밤무대 저도 해봤거든요. 네. 2002년도 2003년도 해봤는데 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의상 갈아입고 시간 쫓겨서 뛰어다니고 이걸 제가 제 성격상 못하겠던데 야 우리 김미소 우리 한검수님께서 밤무대 노래를 하신답니다. 어디인지 우리 한번 여쭤보고 네.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또 그 밤무대 가서 또 댄스 우리 건강에 좋은 댄스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함께 한번 하는 장소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영등포고 네네.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진짜 금방 얘기했듯이 무대 보기 진짜 힘들어요.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네. 또 똑같은 입으면 또 식상하고 네. 그래서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또 나름대로 되게 재밌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노래 연습을 또 많이 하게 돼서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너무 남겠습니다. 네. 아, 영등포를 뒤져서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찾아오세요. 네, 우리 박선호, 우리 한금선 참 변함없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네, 우리 박선호, 우리 한금선은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 코로나 때문에 네. 업소 이런 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아, 저 콜라텍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을 못 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나도 김미소 씨랑 같이 야간 업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낮에 아, 네. 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야간 업소를 하게 되면은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죠. 연습도 보니까, 해야 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재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환경을 찾으셨네요. 그럼 우리 박선호 한검소님하고 김미소 한검소님이 밤무대에 같은 장소에서 그 무대에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정말 바쁘게 뛰고 있답니다. 언제 우리 로또 우리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박선호 선배님이 저를 추천해서 거기로 오게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박선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배들을 되게 챙겨주세요. 방송도 많이 챙겨주고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늘 고마운 선배님이세요. 네. 참 멋지세요. 짱입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짱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소연 씨도 같이 네. 야간 업소를 같이 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메들리 그런 것 때문에 바빠갖고 잠깐 내려왔는데 또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멋진. 같은 식구예요. 네.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 정말 우리 트로트 로또 트로트 무대에 멋진 무대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또 그 무대만 화려하게 뛸 게 아니라 로또 무대도 한번 멋지게 화려한 무대로 장식을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한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더 나의 남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하는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하의 남자.
네, 멋진 우리 한금손, 박선호 한금손, 김미소 한금손, 또 금서연 황금손. 야, 전 세계 로또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가슴마다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을 다 준비해서 멋진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야, 로또 트로트 무대에 나오시면 대박이 난다고 하거든요. 로또 트로트 무대에 오신 소감을 어떻게 우리 금서연 황금손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왔는데 분위기가 우리 이대령 MC님이 목소리가 통통 튀어서 저까지 그냥 업이 돼가지고요. 아주 엄청 신이 납니다. 너무 즐겁고요. 가족적으로 이렇게 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네, 네. 로또 트로트에 정말 우리 금소연 가수님이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우리 김미소 한금소님. 우리 로또 트로트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네, 너무 신선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트로트 방송이면 대부분 노래하고 토크가 끝나는데, 네. 또 이렇게 로또를 추첨하는데 이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네요. 아~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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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렇게 좀 뭐 젖어드는 뭐 폭 빠져 있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빠지는 무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우리 또 박선호 우리 한금서님. 로또 트로트 방송에 또 출연한 소감, 또 이 그 로또를 또 1등 당첨번호로 추첨해 준다는 그런 어떠한 그 책임감, 이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필승. 저는 필승. 저는 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대령님을 보니까 기가 죽어요. 아유, 그런데 아니죠. 막상 이렇게 저 로또 트로트 방송을 오니까 너무 우리 이대령 씨가 너무 저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깨꼬리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꼭 누나 뭐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네, 우리 박선호 가수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어리도 있고 정말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묻지 않는 그런 좋은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이 우리 박선호, 김미소, 금소연 참 아끼는 가수들이거든요. 이런 보물들이 우리 로또 트로트 대박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에 멋진 무대에 또 한번 우리 올려볼까요? 네, 우리 박선호 황금손 연하의 남자, 또 김미소 우리 영동 브루스, 또 금소연의 홍랑까지, 야 꺾기 정통 정말 트로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 가수들의 정말 감성 있고 톡톡 튀는 트로트 음색으로 우리 감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1058회차 우리 한번 또 추천해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엔 1등 번호를 꼭 추천해 드리겠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손을 믿어주세요. 네, 우리 박선호 황금손 믿어주세요. 무대로 모셔서 기를 한번 주시고요. 네, 믿어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뽑아 주시겠습니다. 네, 1058회 첫 번째 번호를 추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일났습니다. 1번. 야, 역시. 네. 1번은 꼭 나올 번호입니다. 우리 박선호 황금손이 길을 쫙 넣어가지고 1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까지 두 번째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까? 황금손을 믿어 주세요. 네. 자, 자, 하나, 둘, 셋. 오. 오. 25번. 네, 25번. 네. 1057회에 45번이 나왔죠, 여러분? 45번 다음에 끝번호에 가족수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25번이 좀 장미 번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번호에 김미소 황금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도.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이거 복권 좀 사서 진짜 1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겠습니다. 네, 김미소 황금손이 추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27번. 네, 27번. 1057회 차에 27번 1등 번호가 나온 번호입니다. 2등이 뭐 100몇 명이 됐다죠? 네, 참 우리도 그렇게 많이 될 때 2등이 되면 안 되고 남이 안 될 때 저희 2등 번호 하나만 당첨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7번이 2월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번호. 네, 네 번째 번호. 제가 잘 뽑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와, 16번. 네, 16번. 네, 너무너무 좋은 번호들을 지금 추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금소연, 우리 한금소님 한번 네. 모셔볼까요? 네. 네, 시청자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이름에 네. 금이 있잖아요, 금이. 제가 금소연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당연히 한금소님입니다, 저도. 저도 멋진 번호, 행운의 번호를 뽑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금소연 네. 한금소님께서 네. 1058회차. 네. 다섯 번째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넘버 쓰리, 3번입니다. 황금 번호입니다. 네, 황금 번호입니다. 네, 네 3번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여섯 번째. 운명에 달려있는 번호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번호. 네. 제대로 한번 뽑겠습니다. 금금금금 금소연 한금소 하나, 하나 둘셋우와 20번. 20번입니다. 20번 네네자 야, 한번 나머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번호가 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재령 MC님이 하나 뽑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 네. 2등 번호를 한번 추천해 볼까요? 네. 네. 우리 함께 길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모아서 모아서 저 빵빵빵빵 자 하나 둘 셋 나와라. 우와. 네, 35번을 추첨했습니다. 네. 자, 우리 무대로 멋지게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속 시원하게 네.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네. 1번, 25번, 27번, 16번, 3번, 35번입니다. 멋진 번호를 이렇게 우리 3방 황금손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대박났네! 대박났어! 와, 우리 한금손님들 때문에 대박났어요. 로또 트로트. 네. 자, 우리 한금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 일이 있어요. 깜짝쇼. 네, 우리 박선호 우리 한금손님, 우리 김미소 한금손님, 금소연 한금손님. 우리 금소연 한금소님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뭘 물어보실 건가요? 네. 1058회차 네네. 로또 당첨 1등 45억 주인공이 됐다. 아, 네, 1등 당첨이 됐어요. 네, 45억 주인공이 됐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일단 기절 좀 했다가 일어날게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야, 정말 45억이 생긴다면 네. 꿈일 것 같고요, 일단. 네. 여기 로또 트로트에 일단은 한 50%는 기증을, 저기, 돈을. 아 기증을 뭐라 그러지, 그거? 네. 그렇게 많이나? 기부? 기부. 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힘내세요. 그렇게 많이나? 제가 되면은 꼭 50% 기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각서 쓰세요, 각서. 요즘에. 환경 그 다큐를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환경이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환경 쪽에 네. 조금 돈을 네, 기부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협회에 네네네. 나머지는 제가 또 네. 가수 활동하는데 따끈따끈하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도 네. 1초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멋진 우리 금소연 한금소님께서 45억에 당첨이 되시면 로또 트로트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또 환경, 우리는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피부와 숨 쉬는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환경,
또 거기에 기부 천사를 하신답니다. 아,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파란 천사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김미소 황금선님, 우리 그 1058회 네. 로또 1등 당첨 주인공으로 46억이 당첨이 됐다. 네, 그럼 저도 한번 기절 한번 했다가 일어나고 네. 저도 이건, 마찬가지로 금소연 언니처럼 여기 로또 트로트 네. 여기에 50%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월드비전 네. 거기 매달 3만 원씩 기부를 해요. 아. 그게 이제 어린이들을 제가 3만 원 하면은 27명이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 안 걸리고 그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다 좀 더 많이 기부를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언니도 있고 선배님도 있고 근데 또 같이 좀 조금 나눠 갖고 아이고 네. 제가 또 가수 하는 데도 좀 쓰고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역시 천사들 천사들이네. 천사들 천사들. 네, 꼭 될 겁니다. 우리 기대를 갖고 네.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 있으면 우리가 네. 따 먹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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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천연 기념물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 놨는데 박선호 우리 한금수 님은 만약에 1058회차 47억의 1등 주인공 당첨이 됐다. 어디다 쓰실 겁니까? 아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우리 금소연 씨, 김미소 씨가 네. 로또 트로트에 뭐 기부를 한다니까 네. 저도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간들 조금 주고 아이고, 네. 그리고 저도 가수 활동 하는데 좀 일부 쓰고 네. 그 나머지는 내가 이제 좀 이제 노래를 못할 경우에 이제 산에 좋은 데가 자연인으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꼭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참 순수한 한금선님들 참 이런 무대에 정말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1등 주인공을 꼭 한 명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모아서 1등 당첨공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을 또 한번 멋진 무대 꽉 한번 채워볼까요?
말해야 해. 부디부디 행복해야 해. 부디부디 잘 살아야 해.
사랑 다 지냈고만 지금은 그 어디서 보랏빛 엽서 노적봉 사랑까지 와 우리 황금손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네 정말 멋진 우리 황금손 무대가 아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멋진 무대를 장식하기 위해서 또 1등 번호 추첨을 하겠습니다. 1058회차 첫 번째 번호 황금손 박선호 황금손을 모시겠습니다. 기를 주세요. 기를. 자 기를 모아서 하나 화이팅. 둘 셋 나와라. 됐다. 우와 네. 40번 네 40번 네 57회에 나온 번호입니다. 2월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를 추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박력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1번. 예. 아, 1번, 4번, 40번. 정말 좋은 번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김미소. 네. 김미소 황금손을 모시고, 세 번째 번호 추천하겠습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네, 저는 노란색 좀 만져보겠습니다. 황금색. 황금색. 네, 황금손. 하나, 둘, 우와! 셋. 오. 네, 44번. 네, 44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살짝, 살짝, 네. 살짝 들어서 네. 볼이 나오면 살짝 놓으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힘이 네. 넘쳐나서 왔습니다. 힘이 넘치셔가지고. 네. 자, 네 번째 번호. 우리 김미소. 화이팅! 화이팅! 황금손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황금 색깔. 예쁜 색깔. 네. 10번. 10번. 네. 10번은 장미수입니다. 이번에 꼭 나올 번호입니다. 아. 야,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네. 것 같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금소연 황금손께서 길을 모아서
팍팍! 하나, 둘, 셋! 와! 네! 43번입니다. 네. 연번호를 뽑아주셨네요. 43번, 44번. 네. 네. 자, 우리 로또 시청자분들의 운명에 달려있는 번호입니다. 여섯 번째 번호를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1058. 둘, 셋. 오. 와, 또 2월수를. 27번입니다. 네. 네. 27번이 나오면 또 2월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40번, 네. 27번. 네. 자, 마지막. 네. 또 우리 MC님께서 멋지게 네. 한번 마무리해 네. 주시죠. 제가 보너스 번호 네. 1등 추천 번호 네. 보너스 번호를 멋지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길을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오 17번 네 와 17번을 한번 무대에 자 우리 로또 방송 시청자분들이 번호를 알아볼 수 있게끔 네. 자, 한번 외쳐보시죠. 40번, 1번, 44, 10번, 43, 27, 17 네, 여러분 이 1058회차 우리 박선호 황금손, 김미소 황금손, 금소연 황금손이 뽑은 번호가 1등에 당첨되도록 길을 한번 모아보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트로트 TV 대박 네 로또 트로트 TV 방송 대박 내겠습니다.